아까 저 저녁에 와가지고 저녁에 같이 선생님이랑 같이 먹었다니. 근데 이제 선생님이 뒤에 산지 쪽에 이렇게 배경을 사진이 아까 찍혀 있었어요. 찍었는데 이제 해가 이제 저녁에 이제 세경일 때 이제 이 같이 이렇게 보니까 되게 이런 모습이 되게 뭐 아름답다 해야 되나 이런 모습들이 됐는데 제가 좀 묻고 싶은 질문은 이제 해가 질 때의 이 느낌하고 해가 뜰 때의 느낌이 이 빛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다르죠. 해가 질 때가 좀 더 우아하고 아름다운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자연의 원리가 아니라면 사람도 자연의 일부인데 사람도 인생이 그 해처럼 그런 빛의 조절이 돼 가는 건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지 나이 들어서 마무리하는 삶은 아주 멋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멋있게. 근데 우리가 클 때는 힘을 받으며 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 해가 뜰 때는 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저녁 해가 질 때는 멋을 따지는 거지. 석양은 멋있는 거지. 멋있게 지어야 되거든 해가. 해가 지는데 힘있게 지면 안 되거든요. 하루를 처음보다 이렇게 활동을 하고 이 지구하고 이 해가 그렇게 꿈 지금 운용되게 꿈 돼가 있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지는 거나 떠는 거나 뭐 언제 지고 언제 떴노 똑같이 있지. 똑같이 있는 거예요. 지는 거 떠는 게 틀린 게 아니라고 똑같다고. 근데 운용재는 법칙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는 해는 다른 거지. 항상 해는 그 있고 지구는 해를 중심으로 돌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해가 졌나요? 안 졌지. 안 졌어. 지가 돌고 있는 거지. 지구가 지금 움직이면서 항상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는 거지. 해 지가 뜨고 진 게 아니라 해는 지자리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구 운행의 법칙이 그렇게 갖고 운행이 되니까 질 때와 뜰 때처럼 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저녁에 저녁에 밤이 올 때 밤이 올 때 이게 작용이 일어나는 지구에서 이런 현상이 다르고 새벽에 이렇게 그 이게 다시 해가 이제 들어올 때 현상이 달라지는 거죠. 그걸 이제 진다, 뜬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정해놨으니까. 그렇게 해가 반대편으로 갈 때하고 동쪽에서 들어올 때하고는 이게 맞이하는 이 그 지구에서 이렇게 그 받아들이는 게 달라지거든 이게. 그래서 현상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와 또 오르는 거와 이런 것들은 이게 지구에서 이게 저 변화 일어나는 받아들이는 게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걸 빗대서 우리 인생이 이게 저 젊음이 올라올 때하고 질 때하고 요걸 같이 맞붙어 가지고 우리가 이게 비유를 하게끔 그래서 이 지구에 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게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비유할 때 떠날 때는 우아하고 멋있게 떠나야 되고 태어날 때는 힘있게 태어나서 힘있게 성장을 해야 되고 그래 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아침에 해 뜰 때 하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해가 뜰 때는 이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것만 하면 되지. 저녁에 공부하는 게 좋아. 저녁에. 저녁에 공부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많은 걸 이렇게 소화를 해내고 여윤이 남고 또 공부를 하고 나서 실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우리한테 굉장히 에너지가 축적이 되는데 아침에 해 뜨면서 공부하라 이렇게 하면 뭐 해 뜰 때 공부 이게 축적이 되는 게 아니거든 이게. 그러니까 요때는 자연의 힘을 받는 게 맞고 저녁 때문에 이거 만져보는 게 맞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또 어떻게 비유를 하냐. 우리가 젊을 때 공부하는 거하고 나이 들 때 공부하는 게 틀려.
그럼 우리가 한, 뭐, 한 60, 70대 해가지고 70 정도 되면은 이제는 할 걸 그질 다 했잖아. 다 했는데 70 되면은 이제 뭐 그냥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잘했는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런 거를 전부 다 공부하는 거. 항원에는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안 하면 내가 이 마지막에 가는 길이 순탄치 못해. 항원에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벌써 한 60이 넘어간다 이러면 내가 못다 한 공부를 하면서 지나가야 돼. 이렇게 우리가 40대까지 공부하는 거는 내 인생을 살라고 공부하는 거고, 인생은 50부터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생을 아주 그 힘든 거를 다 해놔 놓고 한 70대부터는 내 공부를 해들어가야 돼요. 그래가 한이 안 남아야 되고 옳고 그름을 정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알고 가야 되는 거지. 인생은 떠날 때는 알고 떠나야 돼. 근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지역 살리기 운동 본부가 시민 활동이 되면 우리가 조금 이렇게 그 힘이 갖추어지면 그때부터 어른들을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자꾸 만들어 드려야 되고 그것이 어른들을 우리가 모시는 거예요. 어른한테 뭐 이렇게 해갖고 뭐 밥을 함께 해준다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 어른들이 고생을 해갖고 우리를 키운 것은 우리가 지식을 갖췄고 더 질량이 좋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인생을 허비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젊은 사람이 어른들을 위해서 사는 것은 내가 더 잘 갖추어갖고 어른이 갖출 수 없었던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는, 여기 나눔이거든 이게. 이 어른한테 다가가면서 조근조근히 어른이 이해 잘 되겠고 뭔가를 잘 아르켜주면 젊은 사람 붙들고 놓기 싫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지. 그런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지식을 어른들을 아르켜드릴 때가 아니고 진리를 찾아서 어른들한테 드려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정법이 이제 우리가 이 젊은이들한테 우리가 모르는 길을 알려도 주지만 어른들한테 아주 편안하게 해주는 이런 영약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영혼이 돼서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그 영약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 젊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같이 어른들이 들을 수 있게끔 요런 거 선별을 잘 해가지고 어른들한테 선물로 드리고 이게 받쳐드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른들도 이거를 듣고 이해를 하고 나면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걸 듣고 성장을 했기 때문에 생각이 일치해지는 거죠. 그럼 다툼이 없어지고 우리를 믿게 되고 믿고 떠날 수 있어지고 이래가 한이 맺히지 않고 이것이 이제 이 해동 대한민국의 기운이 온화해지는 거죠. 한번 실험을 해봐요. 나중에 어른들한테 이걸 이제 스피커에 있는 라디오 이거 잘해야 돼요. 이런 좋은 걸 자꾸 만들어야 돼. 해가지고 어른들한테 이걸 딱 틀어놓고는 어느 정도 조금 듣고 나면 어른들이 이거 안 내버려요. 절대 이거만 끼고 있다고. 뭐 얼굴이 이거 검은 버짐이 막 있고 막 시커멓던 게 보호해진다니까. 때를 벗어 이게. 깝깝하던 게 이게 막 편해지니까 후에 이게 벗겨진다. 그런 어른들 지금 많잖아 우리한테. 특히 우리 부모님이 그랬잖아요. 편안하게 가시고 불안하던 게 불안한 게 없어지고 우리 자식들을 믿고 떠날 수 있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효도거든요. 이제 그런 건 이제 항원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다 갖추지 못한 걸 갖추는 것만이 그것이 항원에 하는 일이다. 내가 그런 걸 잘 갖추면서 너무 좋아서 편안해지면 내가 살아나가는 것도 편안해진다. 내가 먹을 거 걱정 없이
그런 걸 공부하며 갈 수 있어져요. 근데 불안하면 먹을 것도 걱정될 만큼 안 들어와. 어른들이 이렇게 갖고 자기 할 일을 하게 되면 이 사회가 그분들이 쓸 것도 다 돼줘요. 우리가 그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마무리가 멋있게 가야 돼. 앞으로 고는 활동을 이제 앞으로 해야 돼. 그게 복지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어른들은 뭐 물질을 많이 줘야 되는 게 아니고 모르는 걸 알 수 있도록 자꾸 도와드려야 된다. 그것이 복지가 된다. 그건 이제 그런 거를 내가 알고 맥힌 게 따지고 풀리고 함으로써의 아픈 게 덜 아파지고 그렇게 자꾸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랬더면 병원에 내가 세 번 가는 거 한 번밖에 안 가고 이렇게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